아, 맞다. 오늘 세미나였지? 냉매질 세상을 바꾸다 성신냉매관리협회 냉매 동향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기빈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자 유한입니다. 코로나 2단계 상향 조정으로 인해 금년도 세미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개회식으로 성신냉매관리협회 회장님이신 이정현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신냉매관리협회 회장 이정현입니다. 벌써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끝이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냉매 수요가 급증하면서 친환경 냉매에 대한 필요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세미나 주제는 지속가능한 냉매제의 연구 및 동향입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 귀빈 여러분들의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회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주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2050의 친환경 냉매제 개발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50의 냉매연구원 김민선 패드원입니다. 저희는 폐화장품을 이용한 다원순환형 냉매제에 대해 연구해보았습니다. 냉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되는 냉매제는 환경성, 경제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냉매제는 HFC인데, 이는 높은 지구온난화 지수 때문에 2030년까지 퇴출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를 HFO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화성이 높고 기존 냉매에 비해 수십 배에 달하는 가격이라 상용화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현 냉매제의 문제점인 지구온난화 지수와 발화 가능성을 해결하고 폐 자원을 원료로 사용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폐 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냉매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하며 이를 위해 크게 네 가지 연구 활동, 선행 조사, 선행 연구 및 실험, 추출, 냉각 효과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네오펜틸글라이콜이라는 성분이 냉각 효과가 있으며 이는 친환경 냉매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는 논문을 찾게 되었고, 버려지는 화장품에서 네오펜틸글라이콜을 이용해 친환경 냉매제를 만든다면 자원의 순환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오펜틸글라이콜이 함유된 화장품 중 리클로즈에서 8%까지 가장 많이 함유되었기에 폐 화장품에서 이를 선택하였습니다. 먼저 리클로즈에서 이를 추출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비율에 맞게 리클로즈를 제조하였습니다. 그후 수산과 유산을 기준으로 용액을 분리하여 추출을 진행했습니다. 냉각 효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DSC 장비를 이용해 열용량을 측정했습니다. 하지만 순도가 낮아 의미 있는 냉각 효과 값은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 추출 방법으로는 친환경 냉매제 개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탐구 과정에서 수산과 유산으로의 분리는 성공하여 MPG의 순도를 기존 4.3%에서 5.15%로 향상시켰습니다. 수산 물질 간의 분리는 추가적인 연구 이후 증류수와 글리세린을 분리해 MPG의 순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폐화장품으로 냉매를 개발하면 대형 가전부터 중소형 가전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폐화장품을 이용해 냉매제의 비용이 낮아져 가전제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고 공기 중으로 누출되지 않아 안전성이 확보됩니다. 이러한 차별성으로 저희 냉매제는 냉매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환경적 측면의 기대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전성 물질 사용으로 인해서 대기오염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합니다. 기존 냉매제는 기체 상태로 회수하기 어려워 공기 중에 잔류합니다. 그러나 저희 냉매제는 유전성 물질인 고체로 존재하여 관리 및 회수가 용이하므로 후처리 및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사회적 측면으로는 국제사회의 규제에 대한 친환경 냉매제의 선두주자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피관리 개정 의정서에서 HFC계의 냉매를 2045년까지 80% 이상 감축시키기로 규정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규제에 따라 기존 냉매제를 대체할 만한 친환경 냉매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으로는 폐자원을 통해 제품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폐자원인 화장품을 냉매제로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소각 및 처리에 사용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상 2050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50의 친환경 냉매제 개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관련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있는데요. 냉매 재료로 사용되는 화장품은 어디서 구하실 건가요? 개인이 쓰던 폐 화장품을 구하기에는 회수율이 낮고 화장품마다 MPG 함유량과 원료가 다르기 때문에 추출도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화장품 회사와의 컨택을 통해 상품성이 떨어지는 화장품을 공급받아 제작할 예정입니다. 현재 업사이클링 기업인 터치코국과 협업해 폐 화장품을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2050의 연구원분들 감사합니다.